왔다! 왔어! 진행자 왔답니다. 오늘은 몸에 보양할 수 있는 두 곳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. 첫 번째 들릴 곳은 가시다 보면은 저 현주산천 입구 쪽에 있습니다. 현주산천을 쭉 구경하시고 건율 장군도 한번 만나보시고 그리고 식사를 하셔도 되고 먼저 식사를 하시고 현주산성을 쭉 관람하셔도 좋을 듯합니다. 해신탕과 해천탕이라고 합니다. 여기는 아마 해신탕으로 되어 있네요. 들어간 입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들어가면 주차장이 굉장히 넓습니다. 여기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장소인 것 같습니다. 얼굴들이 보이는 것 같으니까요. 예, 이렇게 큰 냄비에 해신탕을 팔팔 끓여서 먹을 수 있도록 보석하다, 해산물과 그리고 여기 삼계탕 만져가지고 그렇게 해서 살아있네 살아있어. 야, 이런 것은 해신탕. 저도 처음 먹어봤습니다. 정말 어떻게 먹었는지 모를 정도로 그냥 맛있게 먹었습니다. 하도 배가 불러서 나중에 다 못 먹을 수도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앉아서 손이 빠른 사람이 더 많이 먹겠죠. 자, 두 번째 맛집으로 가보겠습니다. 두 번째 맛집은 어디냐 하면은 서울에서 가장 핫한 곳, 어디? 마곡입니다. 마곡 하면은 또 여기도 가고 서울식물원이라고 있죠. 뭐 다음번에 제가 보여드릴 텐데 서울식물원도 있습니다. 이렇게 식물원도 가보고 여기 맛집에서 맛있는 보양식도 드시는 것도 아주 좋을 듯합니다. 이렇게 어떻게 생긴다? 에이, 이제부터 쭉 보니까 매수하면서 다 나왔네, 다 나왔어. 방송 촬영 얼마 했어? 얼마나 많이 했어요? 많이 했어. 아, 그래. 그냥 했겠지? 돈 안 드리고. 뭐 잘 모르겠어요, 그까지는.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다 승리 있는 이지 맛집에서 저도 맛있게 먹어봅니다. 가마솥에 팔팔 끓여가지고 이렇게 해적을 하니 이걸 다 먹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? 이야, 끓여 끓여. 천천히 숟가락 아직 다 끓기 전에 다 익기 전에 숟가락 믿지 말고 급하다. 아, 이렇게 오늘은 정말 관광을 하고 여행을 하고 규람을 하고 탐방을 하고 나서 보양할 수 있는 두 곳을 찾아봤습니다. 네, 고양이의 한 곳 그리고 마곡의 한 곳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. 고양이의 한 곳